만나면 좋은 친구 MBC 경북 안동을 대표하는 명소 가운데 한 곳 월영교입니다. 해마다 15만 명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인데요. 올여름엔 그 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뜨다. 당신의 밤은 나보다 더 뜨겁다. 야,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떠오릅니다. 안동은요, 낮에도 아름답고 멋지지만 밤이 되니까요,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불빛 따라서 함께 걸어 봅시다. 달빛보다 더 환한 조명등과 네온사인 감성 글귀, 눈길을 사로잡는 월영교의 밤인데요. 무려 7가지 테마를 전격 오픈. 지금 인터뷰는 이 순간 갑자기 가족들이 다 뿔뿔 흩어져서 이상 가족이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은 네. 아들입니까? 사위입니까? 사위입니다. 사위만 남았습니다. 우리 사위 잘한다. 아버지 박수. 네. 자, 아버님의 박수를 받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기차에서 이렇게 잡지가 있어가지고 네, 보고 오게 됐습니다. 4, 5년 전에도 왔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예쁘게 꾸며놓은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네요. 재밌게 즐기다 갈게요. 명색이 문화재 야영인 만큼 유익한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안동과 관련된 역사 퀴즈 시간인데요. 남녀노소의 뽀머리까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도산 서원을 북 8개의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맞으면 O 아니면 X. 선택은 끝났습니다. 과연 최후의 멤버에 들 수 있을지 눈치 싸움이 오가는 가운데 정답은 O입니다.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고 아쉬운 마음은 문화재 탐방으로 달래봅니다. 월영교 주변에는 이색적인 문화재가 많은데요. 청사초롱을 따라간 곳엔 와, 이쪽에서 뭔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요. 사방이 석벽으로 막힌 이곳, 바로 석빙고입니다. 얼음을 보관했던 곳이라서인지 후텁지근한 기분까지 시원하게 날려주는데요. 여기서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바깥보다 훨씬 더 시원해요. 이곳이 당연히 석빙고니까는요. 이렇게 햇빛이 완전 차단된 예전에 조선시대 때 냉장고. 안동에 있는 석빙고는 조선시대 때 영조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위치는 아니었고요. 이제 안동댐 생기면서 1970년대에 생기면서 물에 잠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관시킨 거죠. 이야기가 있는 야설, 역사가 있는 야사, 밤길을 걸으며 풍경을 즐기는 야경과 야로까지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이 밤의 끝을 잡아봅니다. 등이 참 멋지죠. 평소에는 없는 등인데요. 왠지 이 등이 설치되고 나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축제장으로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석빙고를 다녀와서일까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적인 느낌. 뽀글이 최기 정도 섬뜩한 기운을 감지. 뭐야? 방금 무슨 비명 소리 안 들렸어요? 뭐 들었어요, 감독님? 못 들었는데요. 비명 소리. 저기서 왔는데? 저쪽인가? 저 따라가요? 안 무서운데 왜 닭살이 돋지? 여기 아무도 없다. 다행이다. 감독님! 저 잘 못하겠어요. 이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본인 역할에 200% 충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체험객들 올 거잖아요. 네. 이 여름에 무더위를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오싹하게 놀래켜 드릴 테니까 이제 안내 잘 따라주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하셔서 재밌게 즐기다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영 야행, 그 안에 월영 귀신이었습니다. 오감이 깨어나는 월영 야행입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었으니 야간 장터인데요.
이 밤에 장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네. 오, 밤의 장터라. 아니, 대체 어떤 컨셉인지 또 어떤 주제로 열리는 건가요? 경상북도에서는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전국 각지에서 몰린 수공예 작가분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시제품도 선보이고 있고요. 그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는 그런 수공예 장터입니다. 안동의 한 협동조합의 기획으로 탄생한 월영장터. 사고 파는 즐거움 속에 웃음꽃이 싹 튑니다. 어딘지 옛 저작거리 풍경을 떠오르게 하지 않나요? 어머나 세상에, 정말 오늘 밤은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 아름다운 밤에 또 이 장이 나오셨네요. 네네. 시원하고 또 여기 수공 작품들도 있으니까 구경도 하고 다 사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예뻐요. 그 정도예요? 네. 예뻐요. 손으로 다 만들었으니까 가치가 좀 있죠. 그리고 이런 풍경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네. 아주 멋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밤이에요. 안동의 밤 너무 예뻐요. 달빛이 깊어지는 시간, 낭만을 더하는 공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시 감상해 볼까요? 내가 간 길 어마도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남성 4인조 그룹 사운드 디아만테의 공연 빠져듭니다. 녹아듭니다. 아, 멋졌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밤이 되니까 바람도 시원하고요. 공연과 함께 정말 낭만적인 밤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낭만적인 밤이었어요. 여기는 안동입니다. 여름은 밤을 타고 흐릅니다. 때로는 시원하게, 때로는 짜릿하게. 풍성한 축제와 함께한 이 밤은 아름다운 밤이에요. 정말 제 인생에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월영도도 좋고 낙동강도 좋고 너무 좋아요 안동. 다 똑같은 여름 휴가는 가라. 멀리 떠날 필요 없이 일상에서 찾는 특별한 휴식. 해 뜨는 바다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해변 요가 프로그램부터 서핑, 수영, 맛있는 음식 다 되는 월포 핫플레이스까지. 이게 여름이지. 올여름 포항의 해변을 특별하게 즐기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좀 깜깜한 화면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밤이 아니고 아주 이른 아침이거든요. 무려 오전 5시 7분입니다. 제가 이 시각에 잠을 자본 적은 있어도 일어나 본 게 도대체 얼마 만인가 싶기는 해요. 여기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서 바로 이 시간에만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와봤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이유, 제가 그 포항 송도 해수욕장을 더 특별하게 즐겨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조용한 시각, 매주 토요일 송도해수욕장에서는 일출 해변 요가가 열립니다. 우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가로 활기찬 주말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시원한 포항 송도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점점 날이 밝아오는 걸 바라보면서 멋지게 이렇게 요가 힐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는 아주 이색적인 풍경이 제 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해변 요가를 기획하신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요가를 사실 꾸준히 해오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새벽에 그것도 해변 요가를 한 건 난생 처음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제 실내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가도 실내가 아니라 좀 바깥에서 바다 소리도 듣고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좀 더 리프레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또 궁금한 점이, 사실 해변 요가도 좋기는 한데 왜 하필 이렇게 이른 아침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딱 아침 요가를 하기가 적당한 시기이고, 그리고 저희가 포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동해안은 또 일출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시기에 일출 놓칠 수가 없어서 이 시간에 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모래 위에서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시간. 몸과 마음을 깨우는 주말 아침은 특별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와, 이렇게 아름다운 일출을 바라보면서 또 시원한 바다 소리까지 들으면서 요가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동작들을 해보고 있는 중일까요? 지금 상체와 하체를 힘을 동등하게 골고루 쓸 수 있는 워리어 1 전사 1번 자세랑 한 다리 힘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잡는 나타라자 자세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사실 요가 동작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 지금 바닷가에서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앞에서 일출 떠오르는 것도 보면서 이제 정면으로 위주로 볼 수 있는 동작을 준비해봤어요. 요가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주말 아침 혹은 휴가제의 아침을 색다르게 시작해보는 걸로 충분하죠. 왼손 서클, 다리 사이로 뒤꿈치 내리세요. 토요일 새벽 늦잠의 유혹을 떨치고 나온 여러분은 어려운 요가 동작뿐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결국 해낼 겁니다. 항상 실내에서만 하다가 저는 원래 꾸준히 했었거든요. 야외에서 하니까 훨씬 더 원래도 이제 몸도 수련되고 정신도 수련되는데 이제 멘탈을 조금 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처음 요가를 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해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포항 송도 해수욕장으로 오세요. 포항 해변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그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월포 해수욕장. 이곳에 아주 이색적인 공간이 있다는데요. 짠! 아침 개운하게 운동까지 마치고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새롭게 찾아온 두 번째 장소, 바로 포항 월포 해수욕장입니다. 여기에 왜 왔냐면요. 제 뒤로 카페 하나가 보이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제가 또 평범한 데는 찾아오지 않거든요. 특별한 공간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문을 연 따끈따끈한 신상 카페. 커피에 디저트까지. 보기엔 뭐 그냥 평범한 바다뷰 카페 같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우와! 수영장이네요. 와, 이렇게 카페 공간을 지나서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수영장도 있어요. 와! 무늬만 수영장이 아니라 수영하고 튜브 타고 다 할 수 있는 진짜 수영장. 카페 왔다가 물놀이까지. 여름 휴가 멀리 갈 필요 없겠는데요. 이런 세상에 포항 월포 해수욕장에 이런 공간이 생겼어요. 카페에서 이렇게 좀 수영장이 있는 그런 곳들이 있긴 하지만 좀 무늬만 수영장이다 싶은 것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선 직접 물놀이도 할 수 있나 보죠? 네, 여기는 누구나 와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그늘막을 설치해놔서 수영도 하면서 쉬기도 하면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휴양지 따로 갈 필요 없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짝 둘러보니까 단순히 뭐 수영장, 카페뿐만 아니라 네. 더 다양해 보이는 공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DJ 공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밴드 공연, 그리고 버스킹 공연도 시행을 하고 있는 멋진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 몇 조예요? 3조? 4조? 와,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공간이네요. 약간의 추가 입장료만 내면 수영장, 샤워장, 그늘막 시설을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물 깊이도 적당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하기에도 딱이라는 거. 아, 이렇게 물놀이 하니까요. 아, 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절로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무래도 물놀이 하다 보니까 좀 허기지는 것 같아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배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물놀이 전후론 든든하게 먹는 게 국룰.
스테이크부터 피자, 파스타까지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데요. 우와, 푸짐합니다. 물놀이 후에 즐기는 피자. 이 맛이 꿀맛이고 이게 바로 여름이죠. 사실 카페 음식이라고 해서 큰 기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맛을 보니까 여느 패밀리 레스토랑 수준급으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이거 물놀이 꼭 하지 않더라도 이 음식 먹으러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멀리 따로 이렇게 음식 장소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 옆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프샵도 겸하고 있어 서핑 장비 대여부터 강습 체험까지 다 가능하다고요. 먹고 수영하고 서핑하고 즐기고 월포 해수욕장에선 다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 아주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해가 높이 떠오를 이 시각까지 하루를 빈틈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해변 요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좀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활기차게 뛰어다니면서 카페에 수영장에 서핑까지 신나게 즐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여름 휴가 떠나시기 전이시라고요. 이번 주말 뭐 할지 고민되신다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포항으로 놀러오세요! 포항의 해변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송도 해수욕장에서 일출을 보며 해변 요가를. 월포 해수욕장에서 이색 수영장 카페와 서핑을. 남은 여름도 포항에서 특별하게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제가 청주에 한 농가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으러 가고 있거든요. 농가 맛집.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고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폴폴 풍기는 느낌인데요. 긴 장마 끝에 폭염까지 이어지며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름입니다. 이 여름에도 우리 농부님들은 땀 흘려 일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더운 거야 오늘.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미숙 농부입니다. 아니 그런데 농부님, 제가 농부님이 맛있는 걸 재배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여기가 저희 집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아 그래요? 그래. 네. 일단 아이고 꽃이다. 네. 요게 바로 보물이구나. 그쵸? 맞죠? 제가 큰 입 먹어봐야겠어. 맵죠? 안 매운데요? 매운데요? 매운 고추 말고 이 농가 맛집의 비밀은 따로 있다는데요. 오, 이거 토마토. 이렇게 먹으면 되죠.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다 수확해봅시다.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하하, 수진 씨 많이도 수확했네요. 스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나 많이 땄어요. 제가 요 안에 보물이 있는 거죠. 이것도 보물인데 응. 저희 집 진짜 보물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이거 블루베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블루베리 농장. 친환경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블루베리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든다고 하네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저희 신랑이 여기가 저희 신랑 본가인데요. 저희 신랑은 여기 들어온 지는 18년이 넘었고 저는 15년 전인 2011년에 들어왔습니다. 김민숙 농부는 남편과 함께 귀농했는데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향인 청주에 농장을 조성한 후 소나무 등에 조경수를 심다가 지금은 친환경 블루베리 농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블루베리였을까요? 블루베리는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일본에서 콩쿠르를 우승하면서 일본 연주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까워서 많이 따라다니면서 블루베리 농장도 많이 견학하고 나중에 노년이 돼서 실버 농업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블루베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도시민의 전원 생활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후에 노년기에 농촌에서
또 농업에 종사하는 실버 농업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블루베리는 상대적으로 재배가 쉽고 고부가 가치 작목으로 실버 농업의 주요 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미숙 농부 부부는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며 실버 농업에 좋은 블루베리를 재배하게 되었고 또한 블루베리를 이용한 농가 맛집까지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수진 리포터, 오늘은 블루베리 수확에 나서 보자고요. 농부님! 농부님! 아니, 여기 모기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모기장이 있어. 네, 저희 집에는 그 참새만한 모기가 많습니다. 참새만한 모기는 또 뭐예요? 아, 참새라고. 이게 이제 블루베리를 새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방조망을 치지 않으면 블루베리 수확이 한 80%는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참새도 그렇게 좋아하는 블루베리 어떻게 수확하는 거예요? 딱 보면 테두리에 반지 생겼죠? 네. 요게 제대로 익은 거예요. 아~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보라색이 아직 새콤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거는 덜 익은 거예요. 실버 농업에도 적합하다는 블루베리. 수확 작업도 단순한데요. 먼저 잘 익은 걸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살살 따주면 됩니다. 하지만 날씨가 문제. 쓰러지겠어요. 무더위와의 싸움이 가장 큰 난관인데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때요? 수확 자체는 좀 쉬운가요? 수확은 정말 쉽고 땀은 너무 많이 흘리고 이제 그만 따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따고 입으로 한 개. 그러면 수확하는 참 의미가 없잖아요. 입으로 두 개. 씨는 이 블루베리 재배가 우리나라 최적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루베리가 나오는 계절이 요즘과 같은 장마철이랑 자주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블루베리가 노지에서 비닐하우스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긴 장마 탓에 블루베리 농사가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농장에서 사용할 만큼의 블루베리는 충분히 수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블루베리 맛 좀 볼까요? 이곳은 블루베리 농가 맛집이니까요. 잘 펴낸 밀가루 도우 위에 으깬 삶은 고구마와 바질 페스트를 섞어 올린 후 치즈와 블루베리를 넣고 450도 이상의 화덕에서 1-2분 정도 구우면 완성되는 블루베리 피자입니다. 여기에 꿀 찍어 먹으면 금상첨화겠지요? 농장 텃밭에서 친환경으로 키운 로메인과 퍼터헤드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넣고 발사믹 소스와 크림을 뿌린 후 그라나 파다노 치즈와 블루베리 생과를 넣으면 짜잔! 블루베리 샐러드 탄생! 아, 봉골레 파스타 아니 아, 블루베리 고명을 올리는 알리올리오 파스타 하나 빨리빨리 안 만드냐? 짜잔! 와, 이거 블루베리 한상 가득 음식이 있는데 이거는 블루베리 피자에다가 블루베리 파스타에다가 블루베리 샐러드에다가 헉, 근데 또 뭐 특별한 걸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짜잔! 짜잔! 블루베리 빈대떡이에요. 와, 블루베리 빈대떡이요? 빈대떡이 좀 느끼하잖아요. 근데 느끼한 맛을 블루베리가 잡아줘. 우와, 빈대떡이 블루베리를 만났습니다. 이건 생각도 못한 참신한 조합인데 맛이 어때요, 수진 씨?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맛이요. 네, 빈대떡 많이 먹으면 기름 때문에 느글느글하잖아요. 근데 이 그 맛을 블루베리가 싹 감싸주는 거예요. 새콤달콤하다. 블루베리 빈대떡에 이어서 블루베리 파스타도 맛을 볼까요? 수진 씨 오늘 개탄 날이다. 아, 진짜 맛있게 잘 먹네. 아니 맛있으니까 잘 먹는 거겠죠? 아, 수진 씨 근데 뭐라 말 좀 하면서 먹읍시다. 아, 본분 잊으면 안 되지? 오늘 하루 종일 땀 흘렸는데 이렇게 블루베리 따서 시원하게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최고. 이곳은 블루베리를 이용한 농가 맛집으로 운영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블루베리 체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농부님의 따님인 장유진 바이올리니스트 연주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이 농가 맛집 운영이나 체험은 이제 지금 도시에서 시골로 들어온 저희 아들
젊은 세대가 이어받아서 지금 요 세대 말고 계속 다른 2세대, 3세대까지도 이 농장을 계속 운영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는 청주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 맛집을 만나봤습니다. 맛있는 블루베리 드시러 오세요. 언덕에 있는 집으로. 청주에 아주 특별한 블루베리 농원이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해 믿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됩니다. 이곳이 농가 맛집이거든요. 여러분도 실버 농업으로 제격이라는 친환경 블루베리 맛 좀 보실라우. 이름만 들어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커지는 충남의 독립운동가들. 광복 78주년을 앞두고 또 한 명의 호국 영웅을 만나기 위해 충남 계룡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2021년 향적산 아래 문을 연 한운기념관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사실 한운 선생님은 좀 낯설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시고 그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한운 선생님께서도 독립운동을 통해 조국 광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내부에 들어가시면 저희 자료가 많진 않지만 저희 해설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조금은 낯선 이름 독립운동가 한운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18 어린 나이에 홍조일병에 참여했던 한운. 이후 고향인 청양을 떠나와 지금의 계룡시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귀중한 자료를 잘 보고 계시네요. 이 이력서는 1945년도에 본인의 일대기를 쭉 작성을 하신 것인데 18세 때 홍조병으로 참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홍조성을 탈환하는데 참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한 10여일 후에 대규모로 이렇게 공격을 해옴에 따라서 이 성이 다시 함락이 됩니다. 그때에 이제 한운 선생님은 이곳 신도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 안창호 선생과 함께 활동했던 한운 의사. 조국 독립을 위해선 목숨 건 무장투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를 이제 방문을 하고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해 4월 달에 이제 조선 독립군 사령부인 이제 강복단 결사회를 조직을 하는데 당시에 조선 총독부의 조선 총독을 암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인 거사 하루 전에 한운 선생님을 비롯한 동지들이 16분이 체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운 선생님은 긴 옥중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20년 8월 조선 총독의 암살 계획을 주도했지만 거사가 실패하면서 20년 가까이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니, 이 �대 좁은 공간에서 19년이나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옥중 생활 하시면서도 그 모진 고문과 학대를 이겨내면서 단식 투쟁으로 항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질병을 얻어서 더 이상 감옥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형집행정지로 1941년도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모진 옥살이를 겪고도 계룡으로 돌아와 애국 후원양성에 힘을 썼던 한운 의사. 하지만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게 연행돼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18년 만에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질곡진삼. 광복단 결사대 기념탑엔 그의 울고든 호국정신이 서려 있습니다. 여기에 광복단 결사대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 탑은 독립운동가 한운 선생님에 의해 결성된 항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탑이며 후손들에게 자주독립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장소입니다. 1907년 한운 의사가 심은 광복의 씨앗을 떠올려봅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무궁한 안녕을 염원하던 애국 선열들의 마음이 무궁화 꽃이 되어 활짝 피어납니다. 독립운동가 한운 의사를 만나고 도착한 곳은 계룡산 계곡물이 모이는 용동 저수지입니다. 저 물에 지금 막 산이 비치고 있거든요. 그림이에요, 그림.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으로 고생하겠습니다. 풍광이 괜찮죠? 아니, 계룡에 이런 곳이요? 지난 17일 날 민간인에게 개방을 했었는데 아주 이쪽 지역이 아름답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곳인지 한번 걸어보시죠. 그럼 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계룡산 남쪽 구간이 지난 7월 시험 탐방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30년 만에 문이 열린 계룡 안보생태 탐방도 저도 걸어봐야겠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계룡 하늘소리길. 네. 이 이름부터 길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네, 정말 예쁜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기 딱 오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길이라고 해서 멋진 풍경, 멋진 소리,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니까 저와 함께 한번 걸어보시죠. 좋아요. 네. 제발. 네. 총 10.4km 코스인 계룡 안보생태 탐방도 저는 제 2구간인 하늘소리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와, 네. 여름인데도 뭔가 서늘한 게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위를 걷다 보면 이제 가을 되면 이게 낙엽이 딱 생기기 때문에 가을 돼서 또 멋지고요. 겨울에도 또 멋지고 그래서 이 길은 한번 걸어보면 자랑삼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길. 나 하늘소리길 가봤다? 네. 시원한 저수지 풍경을 눈에 담으며 걷다 보니까요. 이번엔 울창한 숲길이 나타납니다. 네. 멋지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네. 오랫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없었던 계룡산 깊은 골짜기. 그곳엔 옥빛 계곡물도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위로 된 거대한 연못은 오래된 전설도 품고 있대요. 이곳은 암용추인데요. 전설에 의하면 암용이 돌을 닦아서 승천했다는 자리가 바로 이 암용추입니다. 제 생각에는 용이 아니고 신선이 여기서 놀다 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와 이거 뭐 풍광도 장난 아니고요. 너무 시원해요. 저는 네. 진짜 이렇게 멋진 풍경을 처음 봐요. 신비한 전설만큼이나 자연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는 암용추. 계룡 구경에 이름 올릴만 합니다. 이제 암용추를 지나면 바로 여기 이제 역사, 숨어있는 역사, 용산 12일민의 석벽이 있습니다. 우와! 네. 하늘소리길을 걷다 보면 특별한 항일운동 사적지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바위에 쓰인 글씨 잘 보이시나요? 용산 12일민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10년도 경술국 지후에 전국 팔도에서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잘 모여들었어요. 그때 성년 서성준 선생께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정신적으로 가졌는데 그분들 12분의 호와 이름을 새겨놓은 게 바로 이 용산 12일민의 석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석벽이 되겠습니다. 만국의 한을 품고 계룡산에 모인 사람들. 바위에 써내려간 12개의 이름에는 조국을 지키고자 했던 뜨겁고 단단한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새 계룡산 중턱까지 올랐습니다. 4.3km의 하늘소리길 위엔 역사 깊은 문화재도 자리해 있습니다. 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이렇게 높은 곳에 이 집이... 일제강점기 종교인들의 기도처이자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가 되주었던 곳, 계룡산 삼신당입니다. 이 건물은 1927년도에는 목조 건물로 지었다가 1933년도에 2층짜리 적벽돌 건물로 지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여기 이곳에는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이 오셔서 구국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원했던 그런 뜻이 깊은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되게 힘들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네. 우리나라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힘든 길을 오르내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반성하게 되네요. 서슬퍼런 시절 깊은 산속에 모여 조국의 독립을 기원했던 사람들. 30년 만에 무디 열린 삼신당에서 고마운 얼굴들을 떠올려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길 소개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소중한 추억을 쌓고 또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소리길 탐방을 마치고 계룡시 두마면으로 달려왔습니다. 팥이나 콩을 가는 마을이라는 뜻의 두마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팥은 두마면을 대표하는 특산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걷다가요. 달콤한 팥 냄새 이끌려서 왔는데요. 네. 근데 여기가 왜 팥이 유명한 거예요? 옛날에 조선을 건국할 때 이성계님이 여기에 그 도읍지로 건립을 하려고 했어요. 공사할 때 인부들이 먹을 게 없어서 콩죽과 팥죽을 끓여 먹였다 해서 그게 유래가 돼서 여기가 팥거리로 지명이 되었고 팥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팥거리로 불리는 마을엔 예나 지금이나 고소한 팥 냄새가 가득합니다. 팥을 아낌없이 넣어서 만든 건강 간식. 부드러운 팥 라떼로 목부터 축여볼게요. 와, 이거 뭐 여름 더위 싹 가시는 맛인데요? 네. 엄청 고소하고 네. 그 건강한 팥의 맛이 쏙 들어오는데요? 직접 국산 팥으로 직접 삶아갖고요. 목에 걸림이 없이 부드럽게 갈았습니다. 진짜로 이게 사실 팥이 조금만 덜 갈려도 목에 약간 껄끄럽게 좀 걸리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그런 거 전혀 없이 뭐 초코우유, 딸기우유 이런 부드러운 맛처럼 그 느낌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소하고 시원하시죠? 맞아요. 네. 마을 주민들이 농사 지은 팥은 든든한 팥빵이 됩니다. 와, 팥이 가득 찼는데? 와, 팥! 빵빵! 빵빵! 팥을 빵빵하게 채워서 달지 않냐고요? 일단 많이 달지 않았었고요. 네. 되게 건강한 팥의 맛. 네. 알갱이가 살아있어요. 진짜 알갱이가 살아있어요. 팥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팥을 정성껏 삶아 식감 부드럽게 만드는 팥 양갱도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 어떻게 왜 하나도 다 안 달지? 요즘에 건강들을 생각해서 많이 안 달게들 먹어요. 그래서 많이 안 달게끔 포장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마을의 대표 작물인 팥을 이용해 건강한 간식을 만들고 있는 주민들. 여름 인기 메뉴는 뭐니 뭐니 해도 두마면 팥이 듬뿍 올라간 팥빙수겠죠. 맛있죠? 이 우유 얼음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약간 팥 라떼를 아이스크림으로 즐기는 느낌? 하늘 소리길 걸으면서 흘린 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야, 말이 필요 없어요. 옛날 팥빙수라 얼음도 약간의 사각사각하면서 차다고 잘 어울리죠.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뭐 팥 라떼, 빵, 그리고 빙수까지 팥의 맛을 느껴봤잖아요. 제가 평소에 먹던 팥은 진짜 팥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되게 부담스러운 단맛이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팥의 고장 두마면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이 메뉴 개발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떤 메뉴가 탄생할지 기대됩니다. 오늘 계룡에 와서요. 역사 공부도 하고 또 맛있는 팥 디저트까지 먹어봤는데 여러분도 계룡에 오셔서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계룡시로 오세요. 광복 78주년을 맞은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광복절을 맞아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독립운동가 한운을사의 삶을 마주하고 계룡산 자락마다 선열들의 호국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 충남 계룡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캐는 문화광산, 영월에서 주민주체의 이야기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영월의 이야기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영월의 천년을 돌아보고 삶의 희노애락을 담은 창작 뮤지컬, 영월극단 시와 별이 만들어가는 영월 천년을 만나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영월에서 지역의 설화와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극단 시와 별이 창작 뮤지컬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미리 관객이 되어 찾아가 봤습니다. 연습 현장이지만 실제 공연을 방불케 하는 열정으로 무대 위가 꽉 찼습니다. 지금 공연 연습이 한창인데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오시나 봐요.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합을 그때 안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와서 격려도 해드리고. 아니 이 멋진 공연이 어떻게 기획되게 된 걸까요? 그 아시다시피 문화라는 것은 한 지역의 삶의 방식이고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준비한 영월 천년은 그 영월을 알릴 수 있는 큰 계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영월 군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크게 키워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 시화별의 기획과 영월군의 지원으로 추진된 이번 창작 뮤지컬. 올해 처음 영월 야행에서 진행하는 무대입니다. 영월에는 춘향전의 모티브로 추정되는 기생, 경춘이 실존했는데요. 단종사 후 300년, 노옥은 귀한 딸로 자랐으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웃에 살던 기생, 추월에게 입양됐습니다. 집안 형편으로 기생이 된 경춘은 영월 부사의 아들 이수학과 사랑에 빠졌고 이수학이 과거에 급제하러 떠난 사이 신임 부사 신광수의 수청 강요를 받게 됐죠. 경춘은 이수학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수청을 거절하고 낙화암 높은 절벽에서 꽃잎처럼 떨어져 순정을 지켰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영월 금강공원에 가면 영월 기생 경춘이 순절한 곳에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죠. 영월 천년 월기 경춘은 이러한 기생 경춘의 실존 이야기를 창작 뮤지컬로 만든 공연입니다. 영월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뮤지컬의 리허설을 보는데 눈에 띄는 배우분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 네, 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1살입니다. 혹시 지금 맡은 배역이 어떤 역할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월기경춘에서 구경춘의 어린 시절 아역 이제 고노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대에 서는 기분이 어때요?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영어를 홍보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극단 시화별은 2021년 주민들과 귀촌한 전문 예술인들이 모여 창단됐는데요. 이수학이라고 주연 역할을 맡고 계세요. 혹시 어떤 역할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맡은 역할은 이수학 역할인데요. 주인공 고경춘을 첫눈에 반하여서 네. 사랑을 하게 되는. 아니 혹시 영월 분이세요? 아 영월 아니고요. 서울에서 이 공연에 지원을 하고 또 오디션 보고 캐스팅되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은 작품을 시나리오를 보고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아. 네, 이게 나밖에 못하겠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이러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장에 쌓인 소설에 바람마저 분.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곧 영월 시민들을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연습 시간. 단원들의 끼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이렇게 화려한 옷들 입고 이렇게 공연에 서시니까 기분이 좀 다르시겠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사실 연극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요.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또 역할도 조금 제 성격에 맞는 캐릭터를 또 맡아서. 아까 뭐였죠? 이렇게 뭐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 보여주셨는데 뭐 그런 거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써가지고 역시 배우시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배우뿐만 아니라 극단 기획자들도 열과 성을 다해 무대를 준비하는데요. 아니 저는 여기 아까 연습하는 장면을 보니까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극단 시화별의 분위기가 보통 어떤지. 일단은 무대 위라는 공간은 배우들이 이제 있는 공간이고 이제 관객을 위한 공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엄격해지는 공간이지만 이제 무대 위에 내려오면은 한없이 노가워지고 저희는 마음 가는 곳을 못 갑니다. 지금 나으이께서는 이길 수 없는 중요한 게 이거야. 네. 내가 얘기했잖아. 추억 같은 말도 계속 말해. 네. 그러면 뭐는 없다? 연기가 없는 연기야. 아니 제가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네네.
진짜 실전처럼 이렇게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공연이 거의 임박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점검하는 정도의 그 차원이라. 아니 오늘 이렇게 연습하신 거는 경춘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영월의 기생 고경춘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듣기로 영월 천년 프로젝트에 네 가지 뮤지컬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월이라는 이름을 갖기 시작한 지 1000년이 넘었어요. 고려 말 시절서부터 여긴 영월이라고 불렸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영월의 이야기를 쭉 생각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네 가지 이야기만 팍팍 골라가지고 이제 네 가지의 스토리를 영월 천년을 갖다 설명하는 이야기로 삼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두 가지 뮤지컬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네 공연을 하거나 이제 초연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 둘 다 네. 사실은 놓칠 수 없잖아요. 다 보셔야죠. 예, 일단 그 첫 번째 만든 장능 낫도깨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단종의 애사가 보여지는데 그거는 단종이 잠든 장릉에 오셔서 토요일, 일요일 오후 1시 반에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공연을요? 네, 상설입니다. 어머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경춘이 개발이 되면 요번에는 영월 한가운데 옛 관아 관풍원이 있습니다. 그 관풍원 관아 마당에서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건이 고경춘 이야기가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극단 대표시자 이번 뮤지컬의 작가님이세요. 네. 아니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셨을까요? 아, 네. 지역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낙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쭤봐서 섭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배우나 다른 지역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공고를 내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데 함께 하시겠냐 이렇게 공고 내서 오디션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 뮤지컬만의 매력이 또 있잖아요. 또 제가 직접 원고를 쓰신 우리 작가님으로서의 대표님께 여쭤보면 또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아요. 영월에 오셨을 때 영월의 어떤 실화, 영월의 역사를 직접 보는 게 단순히 어떤 비석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창작한 뮤지컬로 느끼신다면 뭔가 더 풍성한 추억거리가 되고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게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맞습니다. 만들어진 뮤지컬이 또 이곳에서 시연이 되고 있다는 그쵸. 게 맞습니다. 의미가 진짜 깊네. 희노 애락이 깃든 영월 천년의 이야기를 창작 뮤지컬로 만나보는 시간. 영월극단 시와 별의 무대로 함께 즐겨보면 어떨까요? 영월 천년!